내 귀머거리. 어느 사원에 어린 귀머거리 사미승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주지 스님이 그에게 마을로 내려가 담배 공양을 받아오라고 말했다. 양념 공양을 받아오라고 잘못 들은 사미승은 마을로 내려가 갈대로 배를 짜고 있는 소녀에게 양념 공양을 부탁했다. 귀머거리였던 소녀는 사미승이 자기가 짜는 배를 욕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다. 사미승은 소녀에게 그렇게 바쁘면 내가 양념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양념을 조금 덜어가지고 사원으로 돌아갔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뛰어가 저 버릇없는 사미승을 주지스님께 일러바치라고 말했다. 귀머거리인 어머니는 아직 결혼을 하기엔 네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말했다. 딸이 걱정된 어머니는 곧 남편에게 뛰어가 우리 딸이 망상에 빠져 큰일이라며 어린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좀 혼내주라고 했다. 역시 귀머거리인 남편은 아내에게 채는 다 동그란 모양이고 네모난 건 쌀을 담는 바구니뿐이라고 말했다.